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보내드리는 주필의 소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고성국 주필께서 지방의 취재 일정 때문에 오늘 하루 제가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송국건 정치평론가입니다. 매주 목요일 날 아트TV에서 송국건의 현장 정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 이 아트 그 기사, 아시아투데이 이 지면 기사보다 이 인터넷판 기사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쏟아진 새로운 뉴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뉴스들을 한 3개 정도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트TV 어벤져스 토크 배틀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석규 대표 그리고 이성우 변호사께서 같이 저와 함께 이 정치권의 돌아가는 사정들 심도 깊게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시아투데이 이 인터넷판 기사 가장 따끈따끈한 소식부터 전해드리고 이 기사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기사는 아시아투데이 이 그 인터넷판 기사입니다. 윤이 양자회담 29일 대통령실에서 일단 1시간 말씀 길어지면 계속. 자, 일단 1시간. 저는 1시간은 훨씬 넘을 걸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참석자가 많습니다. 배석자들이 한마디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한마디씩만 해도 8명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릴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1시간을 잡았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도대체? 일단 기사 내용을 이거는 이 속보니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이면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자회동을 갖는다. 이 양자회동은 두 사람이 단독으로 이 두 사람 딱 앉는다는 게 아니고 여당 대표나 아니면 다른 야당 대표는 없이 이 그 이재명이 계속 졸랐던 하자고 졸랐던 8번이나 졸랐던 그 단독회담입니다. 이재명과 또 일부 언론들은 영수회담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영수회담은 말이 맞지가 않죠. 영수회담이란 것은 윤석열 대통령도 계속 이거 8번 요청을 하는 할 때 거부했듯이 영수회담은 과거에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할 때 그때 야당 총재와 하는 것이 영수회담입니다. 총재 자격을 하는 거죠. 가령 김대중 대통령 겸 평화민주당 총재. 아, 그때 평화민주당이 아니고 새천년민주당이었을 겁니다. 새천년민주당 총재. 자, 이렇게 하면은 이 맞상대는 영수회담이라고 그러면 맞상대는 이회창 그때 당시 한나라당 총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돼야지 이게 영수회담이 되는 겁니다. 여당 총재 자격으로 야당 총재를 만나는 건데 지금은 대통령이 여당 총재도 아니고 대표도 아니고 그냥 평당원이죠. 야당도 총재 체제가 아니고 대표 체제입니다. 총재는 1인 지배 체제고 대표는 집단 지도 체제죠. 최고위원들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일단 영수회담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데 영수라는 것은 원래 이게 그 옷 소매와 이 옷깃을 의미를 합니다. 과거의 옷 소매나 옷깃에 이 고관 대작들은 황금색을 달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영수라는 것이 뭐 우두머리 이런 쪽으로 됐죠. 그래서 우두머리끼리 만나는 게 영수회담인데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급의 우두머리는 아니죠. 그래서 용서회담이라는 표현을 저는 안 씁니다. 단독회담으로 썼는데 어쨌든 오늘 그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민주당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과 양자회동 관련 세 번째 실무접촉을 가졌다. 그래서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자회동을 갖는다. 오후 2시입니다. 뭐 이런저런 그 양쪽이 이 브리핑을 했는데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용서회담이라는 표현도 안 쓰고 단독회담이라는 표현도 안 쓰고 차담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눈다는 이야기죠. 말 그대로. 자, 그래서 이 배석자들이 있습니다. 용산 참모 중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그리고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훈 홍보수석 그리고 이재명 쪽에서는 천준호
비서실장, 진성준 정책위 의장, 그리고 박성준 이 수석 대변인. 자, 이렇게 8명이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담판을 짓거나 뭐 결론을 내고 이렇게 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현안에 대해서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다가, 물론 나중에 이 마지막에는 배석자들 몰리치고 두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이렇게 일정 시간 동안 이 독대는 할 수 있어도 그 가능성은 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있어도 이것이 어떤 이 무슨 뭐 현안을 놓고 합의를 하고 이런 자리는 저는 되지가 않는다고 봅니다. 의제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이 의제에 제한이 없다고 하지만은 이재명은 이재명이 마치 오늘 어제까지 이게 무산 위기로 갔고, 그런데 이재명이 오늘 아침에 그냥 갑자기 느닷없이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그 어제를 정하지 않고 하겠다고 마치 통 큰 양보를 하는 것처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지만 그거 아닙니다. 이재명에게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이재명이 회담을 여는 겁니다. 이 회담을 그 뭐 이재명에게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은 하나만 딱 생각해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이 8번이나 회담하자고 졸랐을 때 그 응하지 않은 이유가, 하나는 영수회담 말이 안 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또 하나는 이재명은 확정적 범죄 혐의자인데 지금 3건의 재판을 주 3회 재판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 수많은 수사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대북송금 지금 그 술판 그걸로 막 그 물타기를 하려는 대북송금, 뭐 법인카드, 김성태가 준 쪼개기 후원금, 수사도 많고 이렇게 한데, 만약에 이재명을 대통령이 만나면 아 이게 법원이나 검찰에 잘못된 사인을 주는 것 아닌가, 그래서 좀 수사를 느슨하게 하라는 메시지인가, 재판 좀 뒤로 놓쳐라는 메시지인가,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였죠. 그런데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자기 안 만나주면은 국정협조 안 하겠다고 하니까 만나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잘못된 시그널을 줄 가능성은 있죠. 이재명으로서는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마치 통 큰 양보를 하는 듯이 해서 일단 저기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겁니다. 자, 의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논의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기 어렵죠. 왜 그러냐면 이재명이 자기 지지자들에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민생지원금 1인당 25만원, 4인 가구 100만원, 이거를 그 올려가지고 의자로 올려서 내가 간첩을 시키겠다는 식으로 자기 지지자들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제기를 하겠죠. 그리고 최상병 특검도 이재명이 공식회의 석상에서 이거 의자로 올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것도 어제 딱 올라가 있지는 않지만 다 이야기를 끝나겠죠. 심지어 이 여기 참석하는 진성준이 주장을 했던, 그리고 또 실제로 실무 협상 과정에서 카드를 내밀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헌법에 보장된 권한으로 거부권, 잘못 그 다수당의 힘으로 힘자랑하면서 밀어붙이는 그 거부 그 법안들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거,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라. 헌법에 보장된 그 권한을 행사한 것을 사과하라. 재발 방지 약속하라. 이런 문제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제로 내놨기 때문에 이게 이 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용산 쪽에서 이것을 거부를 해서, 당연히 거부를 하죠. 이런 의제를 올리는 걸. 그래서 이게 무산될 뻔 하다가 이재명이 자기 피로에 의해서 다시 이거 올린 겁니다. 자, 그래서 회담에서 과연 이 어떤 진전이 있을까, 그 문제는 좀 저는 회의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자, 아사투데이 다음 소개해 드릴 기사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이게 한다면은 협치를 전제로 해서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야 되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이재명은 자기에게 필요하니까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면서 협치는 안 하겠다는 것을 메시지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전략기획단장, 전략기획위원장인가요? 그쪽으로 최근에 그 이 당직을 준 민영배 같은 경우는 라디오에 나와서 앞으로 협치라는 말을 지워라,
협치는 지워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협치 안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을 한 것이죠. 국회에서 말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 국회 상임위원장 그 7개 전부 싹쓸이해 가겠다. 그 협치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각종 특검법들 다시 발의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뭐 양곡법, 간호법 이런 것도 또 심지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런 것도 다시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니까는 협치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기들이 말 붙인 용서회담은 하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건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수적 우위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아시아투데이 기사 이것도 그 맥락입니다. 여당 민주당 임시국회 단독 소집 요구에 이거 여야 협치 파괴다 이렇게 반발을 한 기사 이거 오후에 나온 기사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하면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 의사과에 단독으로 제출했습니다. 보통 이런 것은 국회 의사 일정은 다 그 여야가 합의를 하고 또 국회 의장과 또 만나서 이렇게 논의를 하고 하는 건데 전혀 그런 가정 없이 이것을 소집 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해서 국민의힘은 여야 협치를 파괴하는 것이다. 이양수 원내수석 부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임시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뒤 5월 2일 본회의 개회 예정이다.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일방적으로 공표를 했다. 그래서 협치를 파괴하는 것이다. 이렇게 국회에서 여야의 협치라면 크게 보면 국정에 관한 협치가 있고 또 하나는 의회, 국회에서 하는 협치가 있는데 이 국회 협치는 지워라. 협치라는 말 자체를 지워라. 협치는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국정에서는 협치를 하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재명이 8번이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용서회담 하자고 졸랐던 것이 결국은 협치가 목적이 아니고 본인의 방탄이 목적이었다. 그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자, 그렇게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사를 지금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 이것은 아시아투데이에 놓은 기사가 아니고 이 배종찬의 민심풍향계라고 해서 이 배종찬 그 여론조사 전문가죠. 인사이트 K 연구소장인데 오늘 한 언론에 이 배종찬 소장이 상당히 의미 있는 리포터 형식의 기사를 하나 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 제목은 시사전화를 쓰려는데 국민의힘보다 낮은 민주당 지지율 치명적인 세 가지 이유. 자, 이 기사인데 이게 왜 제가 의미가 있다고 해서 소개해 드리냐 하면은 오늘이 총선 D 플러스 16일이죠. 근데 최근에 여론조사 총선 이후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민심이 국민의힘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재명이 민주당 쪽에 떠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지금 총선 패배 이후에 뭐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정신 못 차렸다 이런 말이 들리는데 민주당의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총선 후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올라갔다. 이거 뭘 의미하느냐? 총선 후에 이재명을 비롯해서 조국도 마찬가지고 마치 이 민심을 몽땅 차지한 것처럼 힘자랑하고 무소불위의 그 어떤 뭐 그 절대 권력을 가진 것처럼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단독 회담, 영수회담 하자면서 마치 항복 문서를 요구하는 듯한 그런 행태를 보이니 이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 기사는 그 리얼미터 조사 4월 18일에서 19일 D 플러스 8일 시점의 리얼미터 조사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리얼미터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 35.8% 나왔는데 이 그렇다면은 총선 후에 이제 일주일 있다가 실시된 거죠. 그러면은 총선에서 그렇게 압도적으로 의석을 많이 가져간 민주당은 35.8%로 훨씬 넘어서 한 50% 중반 정도는 나와야 된다. 그런데 실제로는 민주당은 35%밖에 안 났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데 이 오히려 총선 후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 민주당을 상의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런 분석을 하면서 그 이유를 한 세 가지로 짚습니다. 그 배종찬 소장은 첫 번째는 이재명 리스크.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엄중하다. 특히 최근에 이화영이 주장한 술판. 이게 다 가짜뉴스로 판명이 났는데 이걸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재명의 최대 사법 리스크죠. 이 대북송금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가 있으니 그것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 이 술판 논쟁을 일으키는 거, 이거 국민이 다 봅니다. 그래서 이게 민주당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있다. 두 번째는 이 특검법 전국 몰아가기. 이것이 또 지지율을 떨어뜨린다. 중도층은 22대 국회, 지금 앞으로 다가올 국회가 이념으로 좀 처리되기를 원치 않는다. 특히 특검법, 사정 중국에 매몰되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해초리를 육군자들은 유지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중도층들은 민주당 후보들에게 표를 많이 준 것이 윤석열 정부를 견제를 하라고 표를 준 겁니다. 그런데 견제를 넘어서 일종의 사적 복수극, 이재명 조국 사적 복수극, 나가서는 본인들이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 정권을 견제를 하라고 표를 줬는데, 견제를 하는 것은 건전한 견제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예 정권을 파괴하려는 그런 행태를 보는 겁니다. 특검 전국을 조성을 하려고 하고 탄핵 중국, 또 이 개헌 중국 이런 것을 조성을 하려고 하니 민주당의 표가 떨어진다. 그리고 지지율이 지금 표는 끝났죠. 그 또 하나 이유는, 마지막 세 번째 그 이유는 충돌 유발 인물의 기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충돌 유발 인물, 가령 김남국, 코인 김남국, 설거머니 복당한 거, 추미애 국회의장직을 노리는 추미애 다시 정치판으로 돌아와서 아주 강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국회의장을 하겠다면서 국회의장이 꼭 중립일 필요는 없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데 대한 이 총선 후에 민심이 민주당을, 이재명의 민주당을 좀 떠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 기사에는 없지만 저도 오늘 갤럽 조사를 보니까 그런 현상을 저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매주 금요일날 갤럽이 여론조사를 그 결과를 발표를 하죠. 오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일단 24%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23%. 그래서 이 취임 이후에 최저치다. 그 상당히 그 위기를 느껴야 된다. 그리고 이번 주 조사에서 이것이 한 그 19%나 이렇게 10% 후반대까지 떨어지면은 바로 레임덕이다. 이런 그 주장들이 있었죠. 그런데 1% 정도 올랐습니다. 아마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에게 회담을 제안한 이런 효과, 또 비서실장, 정무수석 교체한 것, 이런 것들을 효과를 봤다고 보는데, 말씀드린 대로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이 33%, 민주당이 29% 나왔습니다. 총선 후에 실시된. 그러니까 그 총선 직후에 바로 실시된 조사보다 국민의힘은 3%포인트가 올랐고 민주당은 4%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물론 뭐 조국 13%, 조국당 14% 이것을 논외를 하면은 어쨌든 총선 이후에 이 여론조사 추이는 민주당이 어떤 컨벤션 효과, 선거에서 이겼으니 그런 걸로 상승세를 타는 것이 아니고 워낙 이 선거 결과를 왜곡을 하고 국민의 온 민심을 자기들이 몽땅 가져간 것처럼 이 정권을 무너뜨릴 이 태세로까지 보이니까 오히려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아투데이 지면 신청 분석은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에 우리 지석규 센수 TV 대표와 이성우 변호사님 모시고 이 핵심 쟁점들 심도 깊게 다뤄보겠습니다. 12초 후에 뵙겠습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예, 지석규 센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성우 변호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예. 좀 어색하시죠? 아니요, 좋습니다. 고성우 TV, 고성우 그 주필님하고 하시다가. 목소리 자주 들어서요. 네, 저는 굉장히 또 반갑고 좋습니다. 예.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섣비디하게 나눌 말씀은 많은데,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아서, 이 고성우 주필님과 할 때 이렇게 이제 아주 그 재미있게 저도 보고 있는데,
이 판례를 이용해서 이렇게 핵심을 짚어내는 그런 진행이었는데, 오늘은 그냥 스피드하게 말로서 이 내용들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두 사람이 영수회담이라는 표현 저는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단독 회담 아니면은 예. 이 용산에서 오늘 이야기한 것은 차담회, 차 마시면서 담소나는 자리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럼 차담회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지점은 어느 것일까요? 일단 이게 형식은 오늘 어느 정도 정해졌거든요. 양쪽에서 세 명씩 그 배석을 하고 그리고 한 시간 일단 한 시간 더 늘릴 수도 있다 하는데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자유롭게 하자 이렇게 했어요. 백지 상태에서. 네. 그 전에는 민주당이 3+1 막 엄청난 그 들을 수 없는 요구를 했는데 그래도 아마 민주당이 그 이재명이 계속 요구를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느 부분에서 가장 이 핵심 쟁점이 될 건지 한번 그 골라봐 주시죠. 지금 민주당이 요구했던 건 한 16가지가 된다고 해요. 그 중에서 뭐 사과하라, 뭐 거부권 행사 사과하라 이런 것도 있고, 뭐 25만 원도 있고, 또 뭐 특검도 있고 막 한데 어느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우리 그 변호사님부터 이성호 변호사님부터. 네, 이 내용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만약 체스 게임을 좀 비교한다고 하면요. 아 체스 게임이에요. 네, 아, 네. 체스 게임. 보통 바둑이나 장기에 비유하는데. 네, 체스를 비교해보면 체스가 이제 3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오프닝이 있고요. 예. 미들 게임이 있고요. 예. 마지막을 이제 엔드 게임이라고 합니다. 예. 왕 잡는 걸 이제 엔드 게임이라고 하는데, 전 이제 미들 게임으로 이제 직접 안에 들어서 차담회를 하시는 동안에 핵심 쟁점을 세 가지로 봅니다. 총리, 내각, 거부권. 이렇게 총리. 예. 그다음에 내각 그리고 거부권 예, 요 세 가지를 아마 공식적으로 요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부를 사실은 어느 정도 영향력 아래 두고 싶은 의지가 사적으로 발현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 안에 첩자를 집어넣는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법무부든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법부든 검찰청까지 어느 정도 영향력 아래 좀 두고 싶은 마음을 아마 표현할 것 같고요. 예. 거부권을 레버리지로 써서, 그러니까 지렛대로 써서 총리와 내각에 대한 협상을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총리와 내각은 이재명이 본인이 그 좀 체하고 오늘 좀 더 체하고 거부권에 대해서는 그다지 뭐 시비를 삼지 않는 이거 대통령이 특검 관련된 거는 양보를 해준다라고 하면서 거부권 이런 것들은 대신 내각을 좀 어느 정도 거국 내각 형태처럼 협치 형태를 만들자 열림 내각처럼 만들자 이런 식의 제안을 저는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재명 개인을 위한 회담이 돼버리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오로지 이 본인을 방탄을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일종의 거국 내각, 연정 이런 형태가 돼버리거든요. 네, 그런 요구를 하면서 그걸 만약 안 받아준다고 할 때 다른 형태로 뭔가 선물을 달라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설명은 재판 얘기를 꺼내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메시지가 이상하게 나가기 때문에. 네. 우리 지석교 대표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어느 점을 지금 쳐다보고 계세요? 월요일 날 2시에 열릴 텐데. 저는 이미 이재명 대표는 그 거야의 대한민국 국회 제1당이잖아요. 네. 근데 1당도 1당 수준의 거야 정당 아닌가요? 그리고 사실은 대한민국의 통치자가 두 명이라고 말할 정도잖아요. 행정부 수장이고 입법부의 통치자고 이런 상황에서 더 뭘 요구하거나 자기의 일부 언론 보니까요. 어떤 정치적 위상, 이번에 이참에 대통령 만나서 확고하게 정치적 위상을 구축하고 이렇게 또 평가하는데 저는 얄팍한 평가 같아요. 무슨 정치적 위상을 지금 추구합니까? 또 하나의 입법 통치자인데. 그래서 그것보다는 사실은 저는 제일 주목하는 게요. 사법 리스크라고 봅니다. 그렇죠. 저는 그거라고 보고요. 더 이상 이재명 대표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보고 나머지는 사법 리스크다. 지금 뭐냐면 이미 국가 권력의 한 축이, 국가 권력 두 축이 있잖아요.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 한 축이 넘어왔잖아요. 그럼 나머지 한 축 가지고 다른 행정 권력을 흔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행정 권력 흔드는 건 굳이 뭐냐면 장관들 흔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사법부를 흔들어야지. 그러니까 사법부는 아직도 좌편향 재판사들이 많거든요. 그들은 당연히 이미 줄 섰었고 또 사법부가 대표적으로 보면 아주 건실한 우파보다는
우익보다는 이 기회주의적 중도들이 많거든요. 이런 걸 쭉 하는 것. 그래서 이번 건은 정치적 위상을 좀 더 강화하는 게 아니라 사법 리스크를 가능한 한 해소하는 어떤 사법적 위상을 강화. 오히려 저는 그렇게 보는 건데요. 저는 조금 좀 다릅니다. 일반 그 언론 분석하고는. 사법부에 기회주의적 중도가 많아요? 많죠, 예. 아니, 아, 제가, 아, 저, 아 죄송합니다. 완전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네. 뭐. 사법부라는 게 법원을 예. 말씀하시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판사들의 성향이 예. 안정지향적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히려 법치주의, 법과 원칙대로 한 게 아니고 정치 바람을 많이 탔다 그러더라고요. 아, 예. 근데 거기다가 문재인 정권 때 사법부의 정치화. 이게 완성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뭐 그 근거가 있지 않나요? 아, 그러니까 저도 네. 이해가 안 되는 게 대법원에 우파가 몇 명, 좌파가 몇 명, 뭐 헌법재판소에 우파 몇 명, 좌파 몇 명, 이렇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법관이 아니라서 그런지. 아니, 판사가 어떻게 우파 좌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변호사들 이렇게 뭐 판결을 할 때마다 이 보수 성향, 진보 성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파 대통령이 그 지명을 했으면은 보수 성향, 네. 좌파 대통령이 지명을 했으면 진보 성향 예. 또는 중도 예. 이거 분류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앞으로 더 심해질 거다라고 더 심해져요? 생각. 네, 왜냐하면 미국 연방 대법원이 진보 법관들의 종신제, 미국 종신제니까요. 예, 예.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뭐 낙태죄 같은 판결도 뭐 몇십 년 만에 뒤집어퍼지고 막 이런 것들 보시잖아요. 예, 예. 굉장히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겁니다. 아. 정파적인 문제가 네. 더 강해질 것이고 네. 그런 문제와 관련돼서 절차적인 통제 그리고 네. 대법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네.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더 심해질 것이다. 네,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런데 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우리 저 송구권 네. 예, 지금 주필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주필 대행. 그 자리 아 대행이라 써야 돼. 아 대행. 네. 네. 하루 송, 대행. 네. 예, 송주필님, 우리 송주필 대행님 얘를 말을 제가 이해하는 것으로 변호사님한테 네, 물어보면 이것 이렇습니다. 네, 네. 예를 들어서 낙태라든지 예, 예. 어떤 종교라든지 이런 게 무슨 그 이 법률적 판단 사안이 왔을 때 예.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진보적 성향이나 보수적 성향 이렇게 판결들이 쭉 있었잖아요 역사적으로 예, 예. 자기들이 이제 예. 해오면서 판결 행태라고 할까 네, 네. 기록들이 그런 면에서가 아니고 근데 갑자기 이 굉장히 보수적인 판결을 많이 해왔던 사람이 네. 어느 날 갑자기 예? 네. 이번에 우리가 봤을 때는 이 공직선거법상 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은 네. 이거는 그러면서 엉뚱하게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예. 그러면서 아 이거는 공직선거법상 뭐 이렇게 적극적인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허위사실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 이런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이런 판결을 낼 때 예. 진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 예. 보수니까 뭐 그걸 반대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네네. 예? 네. 이런 이게 도대체 이 떡해 먹을 대법원 아닙니까 이게 뒤집어진? 이게 아, 진보 보수로 말할 수 있습니까 미국처럼 우리나라는? 저거 이성호 변호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사회 현상에 대해서 예. 좀 보수적인 판결을 한다. 네네. 아니 진보적인 판결한다. 예. 사회 현상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낙태 문제나 이런 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논리적인 비논리 예. 논리가 없는 비논리로 예. 나갈 때 또는 말도 안 되는 이런 논리가 전개되는 형태가 된다고 한다면 그건 좌우를 논할 문제가 아니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기회주의적이다. 아, 예. 예, 그렇게 평가 하는 게 타당하다 저도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이 판결 경향이 좀 이제 보수적이고 전통의 가치를 지키고 이런 이제 판결을 하고 또 진보적인 거면 새로운 이제 어떤 판례를 만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보수 진보는 괜찮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하나 그 뭐 이재명 편을 든다든가 네네. 뭐 이런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파적인 수준에서의 좌우를 얘기하면 사실은 대법원에 가면 안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자유파적 관점에서 자유를 강조할 것이냐 아니면 평등 사상을 좀 더 강조할 것이냐 이런 의미로 본다 그럴 때 그 가치의 어떤 좌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처럼 뭐 당파적인 얘기를 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예, 예, 네. 그렇네요. 네, 제가 네. 그, 예, 저도 이제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정치적으로 뭐 민주당 편, 뭐 네. 국민의힘 편 이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사회 현상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보수 진보가 있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저는 최근에 이제 김동아 변호사가 이야기한 거 보고 저는 정말 이게 우려 걱정이 됐거든요. 김동아 변호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정재상의 변호사 네, 이번에 네. 서대문에서 이 당선된 예. 그 이재명 캠프에 있었고 네. 그 김동아 변호사가 그 법원 판결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를 해야 된다는 말을 했어요. 민주당. 나는 그 민주당이 통제해야 된다는 말로 들리는데. 그게 네타냐후가 사법 독재한다는 얘기 나온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입법권을 가지고 사법부의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얘기죠. 그게 네타냐후가 이스라엘에서 해갖고 지금 대면하고 있는 게 그것 때문에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입법 독재를 넘어서서 국가 사법권을 무력화시키겠다. 네. 그런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정치의 삼권 분립을 전혀 이해 못하는 그런 무식한 발상입니다. 네. 네. 저는 저도 네. 거기 한 말씀. 네. 네. 저는 좌파적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아, 좌파 전문가시니까. 예, 좌파 전문가입니다. 네. 그 민주적 통제가요. 네. 본인들이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을 때는 다수파 있을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네. 네. 본인들이 입법부 장악 못하고 소수파일 경우도 있잖아요. 소수당. 네. 그렇죠. 그럴 때는 시민사회를 얘기한 거거든요. 좌파 진지 시민사회. 네. 그러니까. 절차적 그 민주적 통제라는 건 한마디로 하면 지금 말씀드린 법치주의, 법과 질서, 네. 삼권 분립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게 사회주의가 됐든 자본주의가 됐든 네. 사회주의도 삼권 분립이 있잖아요. 사회주의 삼권 분립 없습니다. 아니, 저기 있죠. 없습니다. 아니 공산당이 있죠. 너무 고전적인 네. 일당 독재죠. 아니, 그러니까 당이 네. 공산당이 삼권 분립 맨 위에 있는 거고요. 네. 공산당 정치 국원이 국원들이 정치 위원들이 모든 게 제일 꼭대기 있으니까. 네. 근데 그 밑에 보면 또 삼권으로 나눠져 있다 이것이네. 그런데 그 얘기라는 게 아니라 좌파적 관점으로는요. 자기들이 국회를 장악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네. 국회 없을 때는 시민단체 이걸 다 끌어들여라. 그런데 시민단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돌아보면 다 좌파 시민단체들이 네. 수십 년을 구축해왔거든요. 네. 보수 시민단체 없습니다. 그래서 좌파 시민단체들을 바로 국회처럼 네. 우리의 입장을 들어라. 네. 이게 민주적 통제. 네. 이렇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잠깐만 얘기를 드리면 네. 인민민주주의가 딱 그거거든요. 야. 인민민주주의는 절대 대의기관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로 통합해갖고 절대 권력을 네. 주거든요. 네. 그렇게 하는 방식이 소비에트 방식이고 네. 중국 방식입니다. 네. 한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기 네. 때문에 삼권 분립을 취하는 거고요. 네. 근본적으로 입법으로 사법을 제한할 수 있다 방식은 인민민주주의 가자는 얘기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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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 시청자 분들께서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어떤 정치학 적인 네. 법학적인 이야기를 찾아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요, 그거 재밌었어요. 네. 아, 네, 재밌어요. 유익한 네. 그 짧은 시간 좀. 그런데 네. 윤석열, 이재명, 영수에 대한 관전 포인트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아, 네, 네. 자, 그럼 조금 전에 김동아 이야기도 했고 이성호 변호사께서 네. 이번 의제 중에서 주목하는 지점이 이 내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네. 자, 그러면은 이 국무총리 인선을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국무총리 인선에 대해서 이번에 충분히 그 협의가 될 걸로 보세요. 그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게 국무총리 처음에 이 국무총리 인선 문제로 시작이 됐거든요. 어차피 인선 그 인준을 국회 인준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야당의 어중도 좀 들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됐다고 해요. 오늘 그 신평 변호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국무총리를 만약에 그럼 어떻게 논의를 할 것인가? 이게 전체적인 틀에서 우리 국정 운영을 하는 데서 총리 인준 같은데 좀 도와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네. 아니면 이름을 딱딱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 예. 이름을 이야기할 수가 있으면은 저는 두 가지 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이름이 놓으면은. 네.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그러면 뭐 주호영 아니면은 뭐 김한길 뭐 이렇게 쭉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 중에서 이재명이 누군가를 탁 낙점을 하면 이게 이재명이 낙점하는 게 돼버리잖아요. 상황이죠, 상황. 상황식인 거지. 그리고 거꾸로 이재명이 이런저런 그 사람을 내놓으면은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을 하면은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네, 네. 국내각이 돼버리는데 네. 그까지 논의가 좀 들어가야 된다고 보세요. 구체적인 이름까지. 저는 국무총리 관련된 문제가 네. 아젠다가 되는 순간 차담회는 차가 크게 식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설렁해지나요? 네, 완전히 설렁해질 거라 생각하는 게요. 총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것이 해결이 안 되고 내각 관련된 문제가 개입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헌법 구조가 아무리 뭐 여러 가지 내각지적 요소를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대통령 중심제 국가로서의 근본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라서 그와 같은 형태는 수용되기가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그 지석규 그 대표께서는 국무총리 그러면 사람으로 이야기하죠. 어떤 인물이 적합하다고 보세요? 저는 이번에 국무총리 인물을 꼭 하나 추천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그 우리 21대 총선에서 호남에서 단 한 석이라도 얻었나요? 호남 뭐 못 얻죠. 국민의힘이. 호남 민주당이 100%죠. 싹쓸어 이겼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잖아요.
아니 왜냐면 부산에서는 지금 한석이 지금 두석이 됐잖아요. 예, 저 예, 민주당 같은 예, 경우는 예. 우리가 소위 뭐 전재수가 됐죠. 전재수 되고 부산에서. 예. 그러니까 그리고 부울경도 좀 뭐 예. 울산도 마찬가지고 그렇듯이 한 나라에서 이게 무슨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게 뭐 이게 하나의 나라 안에 국가가 두 개 있는 것 같아. 나라가 두 개. 그런 말 많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이게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 인물은 바로 이러한 그 나라의 나라가 두 쪽 나 있는 두 개 나라. 거기도 뭐 XX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대통령이 해소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갖고 사람이 딱 찍어줘야 된다. 그 사람이 누구냐? 네. 이정현. 호남 출신. 호남 출신이죠. 이번에도 고생 많이 했죠. 그리고 이번에도 비서실장 보면 일개 언론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왜 이정현 비서실장은 안 돼. 왜 안 되는데요? 했더니 박근혜 대통령 때 측근이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됐었고 그리고 또 새누리당 그 당시에 대표였고 이런 얘기 이런 평가는 얄팍한 평가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 세상에 잘못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최순실한테 돈 한 푼 먹은 게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얄팍한 것보다는 이 대한민국 나라에 크게 또 소국가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걸 다 해소할 수 있는 상징적인 어떤 지역 대통합. 그런데 이 지역 대통합이 이거 했다고 해서 통합될까? 저 통합 하나도 안 된다고 봅니다. 통합 안 된다. 단호히 안 됩니다. 왜 네? 그렇게 부정적으로. 아니, 되면 이상한 거예요. 저는 현실을 얘기해요. 안 됩니다. 그 안 되는 걸 알면서 대통령이 그 지역 통합에 대한 나름대로 큰 포용력. 그러나 안 돼. 그러지만 안 되는 거 알면서 두들겨 맞으면서 계속 해.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정현이다. 저 이렇게 봅니다. 네. 어떠세요? 안 되는 건 아니고 하면 돼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첫 단초가 되는 거죠. 저는 뭐 이정현 전 대표 같은 분을 이렇게 국무총리로 그 해서 그 하는 것이 뭐 지역주의 해소를 하는 첫 단초는 될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 그 20대 총선 때는 상당히 그 가능성을 많이 열어놨었거든요. 아, 21대 총선 때. 그렇죠. 20대 총선 때죠. 네, 그 네, 이정현하고 네, 정운천 당선될 때. 네. 호남에서 당선되고, 대구에서 김부겸 당선되고, 홍일학 그 당선됐을 때는 가능성이 열어놨는데, 그 다음부터 또 다시. 도로 이렇게 됐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되는 것처럼 했는데 도로 이렇게 되고. 예. 이래서 어렵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내가. 된다니까요. 예? 자꾸 안 된다고 하시면서. 아니, 저는 안 된다고 할래요. 예. 안 된다는 건. 아니, 근데. 근데 안 된다고, 안 되는데, 네. 그렇다고 하지 말라. 이 얘기는 아니죠. 네. 그걸 알면서도 대통령을 하는 걸 해야 된다. 네. 통치자는. 그래서 이정현. 예. 네.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제가. 아니, 이상이요. 아니, 제가 그 심각한 거 하나는 느꼈어요. 뭐냐면은, 네. 제가 이제 시간을 좀 가지고 이번에 그 254개, 네. 이 선거구, 선거구별로 쫙 한번 명단을 봤거든요. 네네. 명단을 그러니까 득표 현황을 봤어요. 네. 제가 거기서 보고 야 이거 심각하다고 느낀 게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대구 경북이나 부산 울산 경남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이 이긴 지역이 있잖아요. 네. 거기는 국민의힘이 득표율이 후보가 한 5만 표라면은 민주당 후보 득표율이 2~3만 표가 돼요. 네. 예. 영남에서는 그렇죠. 예. 근데 호남 쪽을 보면은 민주당 후보 이긴 쪽이 5만 표라면은 국민의힘 후보가 득표율이 2~3천 표예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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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이정현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이정현 전 대표도 책임자다. 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네. 우리 이성훈 변호사님께서 뭐 좀 특별한 인물 좀 추천하시고 싶은 인물이 이거 저 아마 윤석열 대통령 보고 있을걸요. 아, 네. 윤석열 대통령 송 선배님, 송 주필 대행님. 진짜요? 보실 수도 있으니까 네. 웃으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제 생각에는 절차가 험난할 가능성이 너무 높거든요. 그리고 그 입맛에 어떤 게 안 맞는다, 안 맞는다라고 또 전국의 여러 가지 분위기가 출렁출렁 할 때마다 이게 통과가 된다 했다가 다음날 또 안 된다 했다 막 이런 문제 생길 수가 있다고 저는 봐서. 그 현재 상태에서 오늘 또 그 경제 성장률 1분기 있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 예. 전 깜짝 놀랐습니다. 연간 성장률도 아니고 분기 성장률이 1.3% 나온 걸 보고 정말 놀랐는데 관리형이고 그런 체계 상태에서 보면 현재 한덕수 총리께서 유임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강합니다. 네. 상당히 예. 네.
아주 해안이 탁월하신데. 아니 왜 그러시니 갑자기 칭찬해 주고 그러세요. 아니, 네. 아니 어, 상당히 내공이 네. 있으신데. 왜? 그리고 저는 그 관리 능력이 지금 제일 돋보여야 될 타임이라 생각하고요. 정치적으로 파장이 크고 뭐 이제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자주 만나야 되는 네. 이런 정치적인 일정이 계속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수록 정부는 중립을 잘 네. 유지할 수 있고 네. 정부 자체가 일관된 네. 일관지하는 정책이 추진되는 것이 네. 지금으로서는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훨씬 더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총리와 내각이 흔들리지 않고 유지가 되면 그게 가장 좋은 베스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주필 대행님, 제가 딱 한마디 꼭 여기서 깨드리고 네. 싶은 그 총리가 꼭 절대로 되면 안 되는 사람 꼭 있어요. 누구죠? 그거 좀 물어봐 주세요. 절대로 되면 안 되는 사람. 저하고 네, 자문 답답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뭐냐면 죽도 밥도 아닌 사람. 이어령 비어령인 사람. 네. 여기 와서도 해, 저기 와서도 해 하는. 절대로 그런 사람은 안 됩니다. 차라리 그냥 뭐 진보적이든지, 차라리 정확하게 우파적이든지, 이게 차라리 낫지, 이도저도 안 되는 그런 기회주의적인 정치인. 절대로 거기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이름은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땡땡땡. 네. 쫑쫑쫑. 하지 마세요. 네. 제가 변호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아, 나중에 변론을 해드릴게요. 아, 네. 빵빵빵.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안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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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우리 한덕수 총리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박근혜 정부 때, 네네. 박근혜 정부 때 이 정홍원 총리를 이제 그때 그 교체를 하려고 예. 아마 세월호 그때 거예요. 교체를 하려고 내세웠는데 안대희 내세웠죠. 네네. 안대희 전 대법관 아, 예. 내세웠는데 네. 어, 인사청문회 가기 전에 이 정관 예우 어, 이것 때문에 낙마를 했어요. 네. 낙마해서 정홍원 그때 이제 뭐 인준 투표 통과될 때까지는 현직 총리가 계속 임무를 하잖아요. 임무를 하잖아요. 그 정홍원 그대로 남았는데. 그 다음에 문창국을 또 네, 언론에 실시, 문창국 후보자를 했는데, 문창국 후보자도 교회에서 한 발언 가지고 예. 발언 낙마를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정홍원 총리가 그냥 쭉 갔거든요. 예. 쭉 가다가 거의 몇 년 더 하다가, 예. 그 다음에 그, 누구죠? 이, 그, 저기, 지금 돌아가신 분, 그분으로 바뀌었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 한교안. 예, 예. 이렇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 예. 인준이 무서워서 예, 예. 민주당이 인준을 안 해줄까봐 무서워서 네네. 민주당이 요구하는 사람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할 네. 필요가 없습니다. 총리가 그걸 공백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공백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이 국민이 보기에 객관적으로 보기에 흠결이 없는 사람을 내세웠는데 네네.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인연과 계를 같이 할 수 있고 다른 도덕적으로 어, 흠결이 없는 사람을 내세웠는데. 민주당이 그걸 연달아 부결을 시키면은 그건 민주당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국정이 중단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계속 그 한독수 계속 하면 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는 이 극단적인 경우에 이제 그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예. 생각을 저는 하고 예. 총리를 인준을 해야 총리를 지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 대통령께서 한 번 정도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신임을 좀 보여주시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예. 해당되는 이제 총리에 대한 추천을 해야 된다 예. 이런 형태로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국정이 안정이 되면서도 총리가 교체가 돼야 되는 것이지 예. 국가가 위험해지고 흔들리는 상태까지 되면서 국무총리를 교체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저는 솔로몬 재판에서 저의 아이를 잘라서라도 공평하게 나눠주십시오. 네.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이 국무총리 인선 문제도 지금 뭐 테이블에 오를 텐데 그 월요일 날 이재명과의 차담회에서 오를 텐데 이 부분은 저는 그 너무 이렇게 인준에 그렇죠. 예. 그 연연해서 예. 이렇게 예.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네, 맞습니다. 예. 네. 동의합니다. 예. 그, 지금 그 총리와 함께 관심을 모았던 그 자리가 어, 비서실장이었는데. 네네. 일단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 정진석 비서실장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그, 뭐, 첫째, 족쇄 잘 배치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 저는 정말 그 카드 중에, 네. 어, 이렇게 상당히 정말 이 적합한 카드 딱 임명되고 나니까, 네. 논란도 없고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딱 하자마자 제 일성이 뭐예요? 딱 역시 기대한 것 이상으로 난 이 첫마디가 나올 줄 몰랐거든요. 비서들은 정치하지 마라.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예. 이 말은 저는 비서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비서, 니들 비서들 다 줄 서! 여기 잘 들어! 내 말. 이 비서한테 아니라, 이건 정말 대통령한테도,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얘기할 때,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님 이러시면 됩니다. 됩니까? 하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하는 저 같은 스타일. 이게 문제거든요. 이 정진섭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충신이 되면 안 됩니다. 예, 저처럼 이렇게 하면은요, 그냥 대통령한테 그냥 그날로 죽거든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당신이 맨날 어디만 갔다 맨날 죽어서 와. 이러는 게 바로 이런 성격인데, 이렇게 정진섭처럼 탁월하게 정치력을 발휘해서, 밑에 사람들도 다독이고, 또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또 이렇게 사실은 우회로로 얘기하고, 그래서 최고의 카드입니다. 네. 그게 이번에 나왔습니다. 딱 그 말로. 뭘 설명하겠습니까? 그 이상. 뭐 잘했다 어쨌다 뭐 언론인 뭐 좀 언론인 출신이다 오선 의원이다 어쩌고저쩌고 국회 부의장 그건 다 사족이다. 정치하지 마 비서는 대통령이 정치하는 거야. 네. 이것으로 평가 끝내겠습니다. 저는 그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비서들 정치하지 마 이게 비선들 정치하지 마 이렇게 그것도 맞는 것 같네요. 비선들. 네네네. 그렇게 얘기하면 또 이거 대통령이 보시면 뭐 비선이 있는 줄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비선이 있다는 이제 좌파들의 주장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번에도 뭐 박영선 국무총리 카드니 양정철 뭐 비서실장 카드니 이런 것이 또 비선에서 나왔다 이렇게 또 논란이 그러니까, 있으니까 그 논란 자체를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비선들 정치하지 마. 제가 확실하게 제가 여기서 제 손에 지금 장을 지지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때 십상시 있었잖아요. 그건 진짜 비선입니다. 제가 인정 그거 인정. 네네. 지금 이거 비선 얼어주고 무슨 비선입니까 이게. 거기에 비하면 비선도 아니지. 네. 그냥 얘기하다가 사선? 뭐 그런 정도지. 그게 무슨, 왜냐면 우리도 집에, 여기서 제가 근무하다가 집에 가면은 제가 사적인 생활 하잖아요. 그 마누라하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집사람하고. 그런 정도의 사선을 비선이라고 하면 안 되죠. 제가 그래서. 아, 사선. 사선이라고 해야죠, 비선은. 개인사. 그래서 제가 아까 빚자 얘기를 안 한 겁니다, 비선 얘기.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성호 변호사께서는 그 정리석 카드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탁월한 카드. 그리고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마 그 정진석 의원도 굉장히 고심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비서실 아까 입통제한 거 그거는 진짜 저도 아주 탁견이었다 생각하고요. 더 좀 더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바로 보여주신 게 낙선자 간담회. 아, 예. 네, 그것도 굉장히 탁월한 행보를 제시하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청 관계 자율적인 조정까지만 나가주시면 아주, 아유, 제 생각에는 멋지게 이제 시작하시는 그런 스타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가장 다른 점은 저는 이렇게 보니까, 조선일보에서 며칠 전에 일면 톱으로 크게 썼잖아요.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네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다음에 이, 저 모처럼 이제 기자들 앞에 선 자리에서 그 정진석 임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어요. 네네. 그 2년 동안은 정책 방향을 정하는 기관이었고 어느 정도 방향이 설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좀 국민 속으로 들어간다. 이게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인데 실제로 그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기자들과 뭐 1년 5개월 만에 뭐 질의응답을 하는 이런 문제나 이게 정치하는 대통령이거든요. 정치가 이제 소통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비서실장이 두 명이었는데 김대기, 이관섭 두 사람 다 정책통이거든요. 네네. 정책통인데 이번에 이제 정치인 출신 정무적 그 판단이 아주 뛰어난 정진석 비서실장을 임명을 했고 국무총리도 그동안 그 한덕수 정책통이잖아요. 네네. 근데 어쨌든 지금 정치인들이 물망이 오르고 있으니까는 자, 그런 부분들은 또 새로운 시도라고 저는 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장 이 관심이 많이 가는 인물은 한동훈.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인데. 예, 예. 자, 일단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충돌, 갈등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는 그 있는 것은 그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뭐, 오찬에 초청을 했다든가 했는데 뭐 가지 않았다든가 저번에 또 새로 뭐 밝혀진, 새로 이제 보도가 된 것이 JTBC가 보도를 했는데 이 그때 그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을 때, 그때 담화 내용을 두고,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차라리 사퇴하겠다는 이야기를 또 했다고, 뭐 그런 것까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명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마찰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그 문제부터
물어보죠. 이번 전당대회에 나올 것으로 보는지, 아니, 나올 것으로 보는지, 그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는지가 아니고, 나와야 되는지, 안 나와야 되는지를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우리 지식교 센터장, 그, 예. 대표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좀 자숙해라, 이 입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맞습니까? 아, 예. 아니, 예. 자숙하는 건 아니에요. 아, 자숙하는 건 아니고, 이번에 나오면 안 된다. 예, 이번, 제가, 예. 제가 사실 돗자리 깔아볼게요. 예, 예, 예. 제가 가끔 돗자리 깝니다. 아, 예. 어, 예. 잘 맞진 않아요. 뭐, 예. 돗자리 까는 거 아무나 깔 수가 예. 있는데. 예, 근데 제가 신기가 있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정확히 무당기가 조금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네, 네. 예. 그 바로 윗집도 또 그 무당이 살고 그래요. 늘 거기도 놀러 다니고 있어요. 예. 실제. 제가 돗자리 깔면 이번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응, 전당대. 그러니까 제가 나오라 안 나오라는 게 아니라, 응. 안 나온다. 그리고 제가 돗자리 깔겠습니다. 그리고 정하면, 아까 여기서 했는데, 우리 저기, 천원빵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네 개 할 수 있습니다, 천원빵. 응. 그때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도 아직 돈 안 줬잖아요, 천원빵 그때, 저기, 또. 달라고 해야죠. 아, 그러니까. 응. 일단 안 나온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안 나와야 되는 이유는, 응. 이겁니다. 그, 이 한동훈, 어쨌든 당대표로 나오고 안 나오는 걸, 자꾸 정치공학적으로 평가들을 하더라고. 모든 지금 방송이라든지 이 패널들 또 이 정치평론가들이 다 정치공학적으로 분석을 하더라고요. 저는 뭐냐면 그렇게 정치공학적으로 분석하면 한동훈 죽는 길로 가는 거다. 이번 판은 정치공학 처음으로 정치에 뛰어들었잖아요. 정치공학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민심공학적으로 판단해라.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정치공학적으로 판단해서 만약에 이번에 나와서 당대표가 되잖아요. 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되면 죽으러 가는 길이다. 왜요? 아, 왜? 아니, 김기현 있죠. 김기현이 당대표 됐을 때 천하를 얻는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3%에서 나중에 20몇 퍼센트 가니까 나중에 천하를 얻은 거 아닌가요? 모든 게? 그런데 네. 김기현 대표의 말로가 어떻게 됐어요? 이거는 뭐냐? 김기현 대표가 정치공학적으로 했지 민심공학적으로 안 했죠. 김기현 대표 당대표 가는 모든 과정이 어때요? 정치공학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반드시 정치공학적으로 하게 되면 뭐가 되느냐? 민심과 멀어지게 되는데 자꾸 정치공학적으로 가는 것의 기본 이론이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기회가 별로 없다. 무슨 기회? 정치 일정이 자 지방선거는 몇 년 후에 있고 뭐는 몇 년 있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가 그러니까 제 흉내를 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니 계속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니 그걸 정편에서도 좀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듣기로는 어떻게 되는지 이번에 놓치면은 다음 집, 그, 보궐선거까지 1년 남고, 지방선거 2년 남고, 대선 3년 남고, 그래서 지금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을 내가 계속 하는데, 지금 제 흉내를 내고. 아니, 그게 조선일보 기자가 그랬는데, 네. 제가 듣기로는 송 선배님은 2조 심판을 마무리해야 된다. 그렇죠. 예, 이 논리로 제가 딱 들었고, 네. 조선일보 그쪽에 이제 그 정치부 기자들은 여러 가지 정치 일정상 끼고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 정치 일정이라고 하는 거요. 네. 한 반에 다 뒤집어집니다. 일정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때 민심이 다 뒤집어지게 돼 있다니까. 지금 상황으로 윤석열 정부가 계속 여기서 변화 없이 가잖아요. 그 민심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정말 윤석열 정부 성공 못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발 좀 요것 때문에 들어가고 저것 때문에 안 들어가고가 아니라 정치공학적 판단에서 지금 뚝 떨어져가지고 제3자로 뚝 떨어져서 민심공학적으로 한동훈이 가면 나중에 판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저는 한동훈은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의힘 여권 내부에 굉장히 아주 나름대로 훌륭한 인재입니다. 대선 후보로서. 근데 거기에 오세훈도 있죠. 원희룡도 있습니다. 또 나경원도 있고 김태호도 있습니다. 또 홍준표도 있죠. 근데 모든 걸 봤을 때 여기서 이번 그 짧지 않은 기간 선거 기간 동안에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배운 거는요. 한 번도 자기가 지금까지 인생에서 배우지 못한 것만 배웠거든요. 이걸 철저히 좀 공부하고 조금만 쉬어라. 그러면 나머지 탄탄대로로 간다. 그대로 내가 다 정해줄게. 10가지 딱 써주면 된다. 10가지 해서 자 한동훈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방법. 이번에 안 나오면. 이번에만 안 나오면 됩니다. 얘기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이번에 이제 안 나오면은 잊혀지지 않을까요? 아 그러니까 그게 이 자꾸 정치공학적이고 이게 이런 판단들이거든요. 네. 왜 잊혀져? 하니까 정치 일정에 참여 안 했으니까 네. 이 논리잖아요. 네. 그게 바로 우파적 생각이고요. 제가 이해하는 건 좌파적 생각인데 이 좌파들은 항상 대중 선동과 대중 심리에 딱 전문가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제 말씀드립니다. 연결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원래 제가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튼 네. 대중의 심리는 어쨌든 예. 지금 당장 이 6월 말, 7월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는 패싱해야 된다. 예, 그리고 안 나올 거다. 저는 돗자리 깔았습니다. 예, 천원 빵 하자. 안 나온다. 안 나와야 된다. 안 나오고 안 나와야 예. 된다.
나면 큰일 난다. 네, 이성호 변호사님께서 좀 반대 의견이면 재미가 있을 텐데 같은 네. 의견이 있으면 제가 반대 의견을 이야기하고요. 네, 네, 저는 두 가지가 지금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자유우파의 이 리더로서 전체 자유파를 복원시키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계시다고 한다면 저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예. 이제 왜냐하면 이번에 이재명 조국하고 붙어서 사실 크게 내공에 상처를 입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뭔가 새로운 기술이나 내공신법을 개발하지 않고 예. 갑자기 다시 전면 복귀해서 그렇죠. 정면 승부를 한다. 또 집니다. 예, 예. 예,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런 프레임에 들어갈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예. 뭔가 내상을 치유하는 폐관 수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정치가로서 그 훌륭한 정치가로서의 소양을 갖고 있는 분이라서 분명히 필요성이 있는 시점이 곧 도래합니다. 그 시점에 다시 복귀하시면 될 거란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예. 이제 그렇지 못하실 수도 있다 생각하는 예. 게 또 그게 이제 마음 상태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잊혀질 수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공포감에 이제 전이 되신다고 한다면 그때는 아마 도전을 하실 수도 있겠다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는 진정으로 자유파를 그 걱정하고 대한민국 전체의 구도를 걱정하신다고 한다면 예. 내년 재보궐까지는 아마 숨을 한번 고르시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훨씬 더 용기 있는 행동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사이 한동훈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완전히 잊혀진다. 저는 그런 전국이 도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저는 이 진행하는 것보다 이제 패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패널 본능이 나서 저도 이야기를 좀 하고 싶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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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듣고 싶습니다. 네, 네. 듣고 싶습니다. 저는 물론 이제 저기 뭐 정치 일정도 뭐 그런 것도 있고 하지만은 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결자 해지 차원에서 본인이 어차피 원톱으로 선거를 이끌었고 이제 졌기 때문에 본인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앞으로 22대 국회가 개원을 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한 현상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이재명과 조국이 이 사적 복수심이든 아니면은 자기들이 구속되지 않기 위해서든 전국을 완전히 벼랑 끝으로 몰고 갈 거예요. 예, 예. 예, 예, 예. 특검 전국은 다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예, 예. 최수근 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 한동훈 특검, 특검 전국은 거의 그대로 예상이 되는 거고, 특검 전국 너머에 탄핵 전국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예. 탄핵 전국이 예. 있고, 개헌 전국까지. 네, 네. 개헌 전국, 임기단축 개헌 전국까지 조국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그 상황에서 누군가는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네, 정치 네. 여당에서, 네. 여당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 한동훈 외에 네. 잘 대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인가? 네. 자 이제 저는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데 그럼 바로 한동훈 없어도 된다. 이 자기 당 대표. 자, 이 정도면은 제가 말씀드린 네. 그런 극한 상황에 대응을 할 수 있다. 이 사람이 당 대표가 되면 네. 좋겠다. 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두 분이 같이 한번 이름을 이야기 이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저 이름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바로 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럼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예. 같이 이름을. 촥, 그냥 쫙 하겠습니다. 동시에 나왔어요. 네. 이 이름 하는 건, 이런 거는 말해도 욕 안 먹는 거죠. 뭐가요? 아니, 제가 절대로 제가 그 국무총리 하면 안 되는 땡땡땡 사람들. 네. 이어령, 비어령. 네, 네. 이런 사람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도 좋고 저도 좋고. 네. 네. 근데 그거는 말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름을. 이거는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자, 그럼 이렇게 하죠. 당대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일단 안 놓는다고 치고. 예. 자, 그 누가 가장 적임자인지, 적임자입니다. 적임자. 네. 네. 그 당선 가능성 여부를 일단 떠나서. 자, 하나, 둘, 셋. 나경원! 예. 두 분 다 나경원이네. 어? 네, 저도요. 네. 나경원이네? 네. 아, 예. 이유를 먼저 한번 말씀해. 네, 저는 수도권 출신 당선자가 네. 당대표와 원내 총무를, 원내대표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수도권이? 네. 네. 왜냐면 지금 상태에서 수도권 대에서 항상 지기 때문에 네. 이와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된다 생각되거든요. 네. 수도권에서의 당선 시킬 수 있는 힘을 재보궐 선거까지 다시 이 축적을 못하면 재보궐에서 또 지면 그때는 개헌선 무너지면 잘못하면 문제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구성이 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출신이고 지금 너무 이제 영남이 좀 치우쳐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수도권 대표론. 네. 수도권 대표론이 많이 나오죠. 예. 윤상현 의원도 이야기하고 하는데. 또 영남은 영남대로 그 아니 이거 이번에 저 총선에서 개헌 저지선을 어쨌든 그 대구 경북 25서 그다음에 부산에서 선전을 해서 낙동강 전선을 사수를 했는데 꼭 그 왜 자꾸 이제 영남 탓을 하느냐 이런 말도 있다는 것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전투력이 됩니까? 네. 저도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아, 그 대외적인 전투력. 네, 네. 네. 대야 전투력이 대야 전투력이 네, 있는지 제가 좀 수도권에 소구될 수 있는 전투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수도권의 지역의 민심을 읽는 분들이 네.
사령탑에 올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수근 네. 대표론. 네. 우리 그 지수교 대표께서는 나경원. 예, 저는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지역으로 얘기하셨잖아요. 수도권이라든지 우리가 보통 뭐 수포남 이랬으니까 수도권 청년 뭐 포기다 이래서 저는 그게 전투력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번에, 전투력? 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요.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계도 참 많았어요. 그 중에 제 눈에 딱 띄었던 두 개 한계는 처음부터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하나는 원톱으로 하겠다. 다 원톱으로 했는데 자기가 법을 하거나 검찰하거나 법무행정을 할 때는 원톱이 돼요. 근데 정치판이잖아요. 그쵸. 거기서 원톱으로 할 때는 이거 경험 없이는 안 되는 거거든요. 원톱하다가 이렇게 됐잖아요. 네. 또 하나는 자기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 이 정치라고 하는 게요. 완토 플러스 집단 지도체제. 이걸 병행해야 되는 거예요. 적절할 때. 이럴 때 나경원 같은 경우는 이미 당내에서 집단 지도체제라든지 이런 경험이 많이 쌓여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은 정치를 이렇게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처럼 영웅주의적으로 한 명이 올라가는 거 있죠. 자꾸 이렇게 1인 치아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여러분 안 됩니다. 대한민국같이 자유민주체는 1인 치아가 아닌 거예요. 그 사회주의 국가이냐. 사회주의 국가지. 그래서 자유민주주체의 국가에는요. 완톱은 집단지도 체제를 조직적 기반으로 한 완톱이거든요. 그럴 때 나경원은 그런 거에 많은 경험이 있고요. 지금 보세요. 패스트트랙 모르세요? 나경원 의원이 원내대표 때 얼마나 민주당이 온몸으로 싸웠어요. 이렇게 탄탄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좌파를 알아요. 좌파의 교활성을.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나경원은 뭐 전투성이 없다? 아이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나경원 의원 전투성은 제가 더 잘합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근데 못해요. 방금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실패한 것처럼 원톱. 나경원 의원이 당대표지만 밑에 집단지도 체제로 이렇게 함께하면 된다. 이런 면에서 제가 보증합니다. 전, 알겠습니다. 예. 예. 근데 나경원 그 당선인은 혼자만 하니까 그런데 혹시 나경원 당선인이 출마 안 하면 어떡하죠? 출마 안 하면은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나경원 당선인이 만약에 출마 안 하면은 대안이 누가 있을까? 자, 대안을 그 이런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를 먼저 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너무 나경원 질문이 어떻게 당선인 쪽만 그렇게 하니까 나경원 당선인 외에 또 한 명을 당권 적임자로 뽑는다면 당대표로 적임자로 뽑는다면 그러면 그 당대표는 이제 저기죠. 그 아니 그냥 현직 국회의원이어야 됩니까 아니면은 당선자 됩니까 아니면 원외라도 원외 대표도 그 과거에 많이 있습니다. 예, 예, 원외 대표도 있으니까는 예. 그 상관없이 그러니까 맞습니다. 나경원 대표 외에 또 한 명이 있다면 하나 둘 셋 나경원 대표 예. 전 원외 대표가 가장 적임자인데 예. 외에 또 한 명이 있다면 예. 하나 둘 셋 하나 예. 둘 셋 원희룡 전 윤상현 윤상현 네 원희룡은 사적 그 감정이 좀 원희룡 전 장관하고 친하시죠. 사적 감정이요? 아니, 그게 있으니까 원희룡이라고. 근데 전 윤상현 의원. 네. 윤상현 의원. 아, 그건 왜 그러시죠? 수도권. 저는 사적 감정. 사적 감정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전당대회를 통해서 예. 당대표가 뽑혀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리고 전당대회에서 이제 차득표자들이 이제 최고위원을 또 구성을 하고요. 네. 그렇게 되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윤상현 의원이 많은 준비가 되어 있다는 생각 들고 전 개인적으로는 원내대표도 굉장히 잘해주실 것 같다 생각을 갖고 있긴 하지만 또 그분의 또 지향점은 또 당대표도 생각을 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당 전체가 안 흔들리고 구심점을 만들 수 있으려면 친화력과 전투력이 다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점을 지금 현재 겸비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아, 예. 제가 아까 누누이 계속 말씀드려서 또 영남이나 부산 계신 국의원분들이나 그분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를 좀 원망하실 수 있긴 하겠지만 아무리 부산하고 영남에 있는 분들의 그런 의향을 모으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해도 수도권의 풍향을 못 잡으면 사실은 내년 재보궐 또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적극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당권에서 포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걸 그대로 다 100% 200% 다 동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희룡이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바로 맞아요. 그러니까 원희룡이다. 네, 아, 그렇군요. 네. 네. 여기다 하나 더 붙인다면 엊그저께 이재명이 싸웠잖아요. 이재명을 누구보다 잘하거든요. 현장에서. 그러니 앞으로 이재명 당대표 이재명 당대표 또 할 것 같거든요. 이재명 내일 모레면 이재명 당대표 또 나온다. 그걸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도 당대표를 뽑아야 된다. 그러려면 지역구에서 떨어졌지만 이번에는 당대표도 당대표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이 수도권 대표론, 영남권 대표론 이런 게 뭐 치열하게 논쟁을 하는 건 좋아요. 하는데 결국은 그 논쟁이 한쪽으로 그 경선에서 정해지면 끝맺어야 되고 지금 한동훈 지금 댓글에도 보면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응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책임론 해서 여전히 이렇게 갈려 있는데 이게 저는 그 이럴 때가 아니다. 뭐 수도권 예. 대표론, 영남권 대표론도 지금은 치열하게 논쟁을 하지만 결국은 하나가 빨리빨리 돼야 되고 이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 한동훈 책임론 이것도 빨리 정리가 돼서 이 하나로 가야 된다는 이유가 조금 전에 우리 지석규 대표께서 하신 말씀 그거예요. 지금 민주당 이 체제가 투톱이 지금 박찬대가 지금 원내대표 거의 오늘 뭐 추대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박찬대, 이재명이 박찬대 원내대표 그 출마한다며 하니까 다른 출마 예정자들이 전부 싹 사라져버렸어요. 예. 심지어 서영교까지. 네, 싹 사라져버렸어요. 최고위원들, 예. 그리고 이재명은 지금 8월 달에 다시 당대표 맡는 거잖아요. 예. 맡는다는 거죠. 그럼 이재명, 박찬대, 여기서 또 요 밖에 또 조국이 또 있어요. 저쪽 또 이준석이 있어. 예. 이 사람들이 이 전국을 어떻게 끌고 갈지 뻔히 보이는데, 이 서로 이 여권 안에서 좀 흩어져가지고, 뭐, 윤석열 책임, 뭐, 한동훈 책임, 댓글에서 막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도 지금 아직은 선거 끝난 그 충격이 가시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쳐도 이게 좀 하루빨리 정리가 돼서. 그렇습니다. 예. 그 어쨌든 5월 말, 예. 저는 그 시점을 5월 30일 되면은, 그 20일에 국회가 출범을 합니다. 예. 5월 말까지 이런 한 달 남짓 이런 논쟁 실컷하시고 그렇죠. 예. 20일에 국회 때는 하나로 뭉쳐서 가야 된다. 자,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면서 예. 예,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오늘 두 번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제가 좀 두서없이 진행을 한 그런 측면도 있는데 양해를 해주시고 다음 주 목요일에는 제가 선거권의 현장 정치 진행을 하겠습니다. 8시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에는 우리 낙동강 벨트 이게 그 전항을 그러니까는 그 전투가 끝났는데 낙동강 벨트를 다시 한번 살피러 가셨다고 하네요. 고승국 그 네. 주필께서. 아 예. 네. 예, 예. 그래서 고승국 주필님 다녀오시면은 다음 주 금요일에는 고승국 주필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 같이 참여를 해주셔서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